국내 온라인 쇼핑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색 결과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자기 상품을 고정 노출하는 방법을 써 최소 64,250개 자기 상품을 높은 검색 순위에 올렸습니다.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쿠팡의 자기 상품 총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어났고 반대로 21만 입점 업체는 피해를 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자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CPLB 두 곳에 유통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고 반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 착오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건 쿠팡이 상품 검색 시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을 먼저 보여준 점입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달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은 온라인상의 노출이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같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전 세계 유례 없는 조치로 규정합니다. 직매입 PB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재고 부담을 떠안으며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 랭킹 상품 정렬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상품 진열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시장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소비자 편익, 더 나아가 유통업계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해 창사 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던 쿠팡은 2026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전국의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도 로켓 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As always, we remain committed to the relentless focus on wowing our customers to create a world where they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하지만 알리와 테무 등 시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공정위 제재라는 악재까지 부상하면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사 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쿠팡이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물가 시대의 PB 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PB 상품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소비자들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쿠팡은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다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며 공정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유통업체에 부과된 어떤 과징금으로서는 유례 없이 큰 액수입니다. 공정위는 이제 쿠팡이 자체 상품, 그러니까 이제 PB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쿠팡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른바 순위 조작 알고리즘 행위를 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 또 하나, 그리고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좋은 후기를 작성하고 뭐 좋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순위를 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위기 오인에 빠져서 이제 쿠팡의 상품을 많이 이제 구매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검색 순위에 대해서 쿠팡이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고 직원들이 후기를 남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쿠팡과 공정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쿠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 지위 때문인데요. 쿠팡은 이른바 입점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직접 매입하거나 자체 브랜드가 붙어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자사 제품, 자체 브랜드가 붙어있는 상품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공정위는 뭐 그런 자체 상품을 높은 순위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 그러니까 1,400억 원이면 쿠팡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보다 뭐 크다 적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또 법인에 대해서 검찰 고분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위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전속적인 고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법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공정위가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이것을 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서 뭐 기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쿠팡은 공정위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입장이 뭐 물류센터도 확대도 뭐 제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좀 따가운 편인데 일단 주요 핵심 쟁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건 좀 법리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핵심 쟁점을 짧게 저희가 들어본다면요. 네,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을 하고 그거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이제 쿠팡의 자체 브랜드가 붙어있는 상품을 높게 배치한 행위, 예. 이거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냐, 그리고 그런 행위가 위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뭐, 쿠팡은 뭐 진열의 자유 있는 거 아니냐, 물건 팔 때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이제 유통업자가 이제 본인의 어떤 본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통업자가 자체 브랜드가 붙어있는 상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자체적인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는 뭐 소비자의 를 위한 행위이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뭐 유인하거나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을 동원해서 후기를 작성한 행위의 경우에도 뭐 이른바 마케팅 차원에서 혹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뭐 허용되는 행위이고 실제로 공정위 심사 지침상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입장입니다. 원래 이제 쿠팡 체험단이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한 물건을 대한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임직원을 동원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정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색 알고리즘 조작 내지 이제 이러한 후기 작성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거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다툼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올해 1분기 9조 4,5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9조 원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간 벽지로 로켓 배송 지역을 확대하는 등 핵심 사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어떤 날은 이틀, 3일씩도 걸리고 막 하는데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줄어든 531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인수한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손실이 반영되며 318억 원의 단기 순손실도 기록했습니다. 작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승승장구해온 쿠팡이 주춤한 사이 경쟁업체인 네이버는 1분기 증권가의 전망치를 13% 뛰어넘은 4,39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경쟁사인 지마켓의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7,535억 원 증가하며 6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시장의 성장세를 실적과 연결시키는 일은 업체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시장 지배력을 높이느냐에 향후 실적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리와 테무가 각각 800만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쿠팡을 제외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앞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It's important to note that we're still just single digit share of a massive and highly fragmented $560 billion commerce opportunity. New China commerce entrants remind us that barriers to entry are low. 쿠팡은 국산 제품과 멤버십 혜택 확대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멤버십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 등으로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의 강세가 한층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년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섰고 지난 1월에도 온라인 매출은 오프라인을 1조 1,400억 원 앞질렀습니다. 업체 간 판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쿠팡은 작년 실적에서 전통의 강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을 제치고 유통업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편리한 쇼핑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이 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삶이 많이 편해지고 캠핑장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바로 윈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1, 2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편의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맞은 온라인 유통업계는 고객의 쇼핑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충성 고객도 늘려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As always, we remain committed to the relentless focus on wowing our customers to create a world where they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반면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본업에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오프라인 매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경쟁사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까지 시야에 넣고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스타필드 수원과 롯데몰 수원점에서 보듯 MG고객 유치와 이색 경험 제공에 주력하며 기존 매장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무료 로켓 배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조 원 이상 들여 신규 풀필먼트 센터 구축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계획이 추진되면 전국의 시군구 260곳 중 182곳에서 시행 중인 로켓 배송은 2027년 230여 곳에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인 5천만 명이 어디서든 무료 배송의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무료 로켓 배송 지역 확대가 지방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